정한인가요? 내 이름은 종태쿠 오덕이죠. 우리 종덕 여러분, 오늘 하루는 어떠셨나요? 오늘은 인기 애니메이션 뷰네칼의 세계관에 전생했더니 슬라임이 되었던 건에 대하여, 속칭 전생술에 나오는 주인공 리무르 템페스트가 들어간다면 어떻게 될지에 대해 이야기해보겠습니다. 이 영상에는 원작의 스포일러와 개인적인 견해가 있으니 그 점 유의하시길 바랍니다. 大丈夫ですか? 그럼 시작해볼까요? 이 가상 시나리오 콘텐츠는 원작의 고증을 철저히 따지다가는 매끄러운 진행이 되지 않기 때문에 어느 정도의 설정 오류는 이해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전생술의 리무르 같은 경우는 원래 일본에 살고 있는 평범한 남자였는데 그의 아내에게 칼을 찔려 사망해 전생을 했더니 온갖 사기적인 특성을 지닌 슬라임으로 태어나 있었고, 사기적인 능력을 가지고 있다 보니 어찌어찌해서 자신만의 왕국을 만들게 된 세상에서 가장 강력한 슬라임입니다. 리무르는 무엇이든 먹을 수 있는 포식자라는 스킬이 있으며 인간에 흡수하면 그 인간의 모습으로도 변할 수 있죠. 자, 그럼 오늘의 주인공 리무르 가상 시나리오 시작하겠습니다. 리무르는 고블린과 함께 산책을 나갔는데 바다가 보이는 절벽에서 노을을 감상하고 있다가 문득 바다를 바라보니 어떤 반짝이는 무언가가 있었습니다. 리무르는 그게 뭘까 궁금해서 그 속으로 뛰어들어갔는데 그 반짝이는 빛은 바닷속 깊은 곳에 있는 듯 했고, 계속해서 그곳으로 들어가보니 환한 빛이 리무르를 휘감았고 눈을 떠보니 그곳은 예전의 일본이었습니다. 리무르는 놀라며 뭐지? 다시 환생을 한 건가? 싶었지만 자신의 몸은 여전히 슬라임이었죠. 일단 상황을 파악하기 위해 길거리로 나가보려는데 어떤 한 아이가 리무르를 보고 엄마! 저게 뭐야? 이상한 생명체가 있어! 하며 울어제꼈고, 리무르는 황급하게 일단 도망을 쳤습니다. 여기는 슬라임이나 마물 같은 게 없는 세계인가 보다 싶어서 일단 인간 형태로 변신했죠. 그리고 자신이 알던 일본이 만나 천천히 구경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중 골목에서 어떤 위화감이 들어 그곳으로 들어가보니 혈위가 인간을 잡아먹고 있었고, 리무르는 엄청나게 충격에 빠졌죠. 내가 아는 일본은 저런 존재가 없었는데? 역시 뭔가 다른 일본인가? 싶었습니다. 그 혈기는 그 인간을 잡아먹다가 리무르를 봤는데 그냥 무시하고 지나가버렸죠. 아, 내가 인간이 아니라서 그냥 지나간 건가? 인간의 냄새를 잘 아는 마물인가 보네. 시엘, 저 존재는 뭐야? 라고 물었습니다. 여기서 시엘은 리무르 속에서 세상에 있는 대부분의 정보를 알려주는 아이언맨으로 치면 자비스 같은 존재죠. 시엘이 답을 했는데 인간이지만 인간이 아닌 존재이며 저 존재를 흡수해보면 정확한 진단을 내릴 수 있을 것 같다고 했습니다. 리무르는 저 존재를 통해 더욱 이 세계의 많은 정보를 알 수 있지 않을까 해서 그 혈기를 쫓아가 포식자로 삼켜버렸죠. 그리고 해독 결과 인간이었던 자로 어떤 존재로부터 세포를 받아 인간을 먹어야만 살아갈 수 있으며 태양을 보면 소멸하는 세포를 가지고 있다고 했습니다. 흐뭇흐뭇, 나루호도 한번 이 혈위로 변신해볼까? 하고 변신을 했는데 그때 어떤 화염처럼 생긴 검사 하나가 뛰어왔고, 골목에서 혈기에게 당한 사람의 시체와 혈기의 모습을 한 리무르를 보자 곧바로 화염의 옷 검술로 공격을 했죠. 리무르는 당황해서 다짜고짜 공격이라니 하며 아슬아슬하게 피해냈죠. 그리고 이게 무슨 짓이야? 라고 말하자 나는 귀살대 염주 랭고쿠 효주로 약한 인간들을 죽이는 이 녀석을 처단하겠다 했습니다. 리무르는 아, 혹시 이 혈기의 모습을 해서 공격을 받는 건가 싶어 다시 인간의 폼으로 돌아가 사실 변신한 것 뿐이에요 라고 했지만, 효주로는 변신하는 능력을 가진 혈기로구나 하고 또다시 공격을 했죠. 아슬아슬하게 효주로의 공격을 피해내는 리무르. 리무르는 슬라임 모드로 변신해 나는 이 세계에서 온 슬라임이라고, 인간을 해친 적이 없으며 인간을 해친 혈기를 집어삼켰던 것 뿐이라고 해명을 했지만 오히려 쿄주로의 눈에는 더욱 이상한 존재로 보였습니다. 계속되는 쿄주로의 공격에 반격을 할까 고민하던 참에 어느새 동이 텄고, 쿄주로는 태양이 떠올랐음에도 소멸하지 않는 리무를 보고 태양조차 극복한 혈기인가? 아니, 아까부터 사실 어렴풋이 느껴졌지만 이 자에게는 혈기가 가진 특유의 기가 느껴지지 않는군 이라는 생각을 했고, 정말로 네 정체는 무엇이냐라고 묻자 리무르는 슬라임이라고 말을 했죠. 표주로는 슬라임이 뭔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혈기는 아니고 자신을 공격하려는 의지가 보이지 않기에 공격을 멈췄습니다. 리무르는 다시 인간 모드로 변신해 휴 하며 땀을 닦았고, 표주로는 리무르에게 자초지종을 듣더니 그런 일이 있었군, 내가 오해해서 공격한 것은 미안하다 라고 호탕하게 말했고, 그 둘은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며 꽤나 금세 친해지게 되었습니다. 리무르는 쿄주로에게 혈기들에 대한 존재를 제대로 듣고 귀찮아질 것 같으니 이쪽 세계 일에는 껴들지 않고 자신의 원래 세계로 어떻게 돌아갈지나 연구해야겠다는 생각을 했죠. 쿄주로는 자신 공격한 사과의 의미로 이 세계에 있는 동안 머무를 수 있는 거처를 마련해주고
시간이 날 때마다 리무르에게 찾아와 리무르가 살던 세계의 이야기나 미래의 일본 이야기를 들으며 아주 호탕하게 웃었습니다. 효주로는 자신도 혈기 발사를 전부 다 하고 나면 꼭 다양한 곳을 여행 가보고 싶고 너네 세계에도 언젠가는 한번 꼭 구경을 가보고 싶다고 했죠. 리무르는 분명 그렇게 될 수 있을 거야 라고 했습니다. 그러다 어느 날 효주로는 임무가 생겼다며 이번 임무가 끝나면 휴가를 낼 테니 함께 여행 가자고 했고 리무르는 벌써 여행 갈 생각에 잔뜩 부풀었지만 어째 클리셰 같은 느낌이 물씬 들었죠. 리무르는 혹시 몰라 효주로를 찾아 나섰고 이 세계에서 눈에 띌까봐 쓰지 않으려 했던 비행 능력을 쓰기까지 했습니다. 그때 어떤 곳에서 기차가 탈선해 쓰러져 있는 것을 보고 리무르는 그곳으로 급히 갔지만 효주로는 이미 치명상을 입은 상태였습니다. 리무르는 풀포션을 써봤지만 마무리 없는 이 세계에서는 듣지 않았죠. 효주로는 리무르를 보고 임무를 끝마치고 함께 여행을 가기로 했는데 약속을 못 지켜 미안하다고 했고 리무르에게 부탁이 있다며 네가 말하길 다른 존재를 몸속에 흡수할 수 있다고 했는데 네 안에서라도 이것저것 새로운 세계를 보고 싶다고 하며 자신을 흡수해주길 바랐습니다. 리무르는 친구의 마지막 부탁을 받아들여 효주로를 흡수했죠. 그리고 효주로를 흡수한 리무르는 효주로의 기억을 읽어 효주로를 죽인 자가 누군지 알아냈고 다른 세계를 여행하는 것에 앞서 효주로의 소원이었던 혈기 말살을 해주겠다고 다짐을 했습니다. 그렇게 나선 혈기 사냥, 리무르에게 일반 혈기들은 개미 죽이는 것만큼 쉬웠고 혈기들을 포식해서 얻은 정보를 통해 무장이 살고 있는 곳을 유추해낼 수 있었죠. 아무래도 혈기의 세포에는 무잔의 세포가 들어가 있기 때문에 시엘로 그 정보들을 분석하면 무잔의 기억까지도 읽을 수 있었고 무한성의 정체를 알 수 있었습니다. 참고로 리무르 속에 들어간 무잔의 세포는 이미 분해되어 흡수되었기 때문에 무잔의 저주는 통하지 않죠. 마음 같아서는 그냥 이 세계를 전부 쉽게 멸망시켜버릴 수 있지만 효주로가 항상 추구하던 약한 인간들을 지켜야 하기 때문에 너무나도 강력한 기술을 쓸 수는 없었고 작은 규모로 혈기들을 퇴치하기로 생각했죠. 마침내 무한성 입구를 찾은 리무르, 밖에서 바로 들어갈 수 없는 구조로 되어 있기에 리무르는 무한성의 일부분을 흡수했고 해석하여 무한성과 같은 구조로 몸을 바꿔 안에 스며들어갔습니다. 때마침 그곳에서는 100년 정도 만에 열린 상현 집결이 있었는데 상현육 다키유타로 남매가 귀살대에게 퇴치당해 무잔히 모든 상현들을 불러놓은 상황이었죠. 무자는 상현들을 모아놓고 쓸모없는 것들이라며 화를 내고 있었는데 저기 대화 중에 껴들어서 미안한데 너네가 12기혈 상현 혈기들이야? 라고 물었습니다. 리무르의 기척을 느끼지 못했던 무자가 상현들을 깜짝 놀랬고 무자는 저 녀석은 뭐냐고 어서 죽이라고 명령을 했습니다. 그때 리무르는 상현사 마카제를 발견하고 효주로의 기억에서 봤던 그 녀석이라는 걸 알았죠. 그리고 리무르는 자신의 모습을 냉국 효주로의 모습으로 의태했습니다. 역시 혈기 말살하는 데에는 효주로의 모습으로 하는 게 좋겠지? 하며 효주로의 일륜들을 꺼냈고 효주로가 사용하던 화염의 호흡으로 먼저 달려오는 교코의 목을 베어버렸습니다. 효주로의 모습이었지만 본체는 리무르였기 때문에 말도 안 되는 피지컬이었고 리무르가 쓰는 화염의 호흡에서는 엄청난 불길이 솟구쳐 올랐죠. 무자는 이번에도 뭔가 이상한 녀석이 다른 곳에 굴러들어왔군, 이번에는 절대 지지 않는다 하고 모든 혈기들에게 가장 강력한 기술을 써서 저 녀석을 처리하라고 명령을 했습니다. 상현사 조아쿠텐에 광한 명파가 날아오자 그냥 한 손으로 뿌리쳐내버렸고 상현사 마카자가 파괴살 멸식을 사용해 공격을 했지만 끄떡도 없었습니다. 아 미안, 나한테는 물리공격 무효라는 특성이 있어서 아무리 때려봤자 데미지가 안 들어와 라고 했고 도우마가 무자비한 얼음 공격을 뿌리자 피하지 않고 전부 다 맞았고 리무르는 전부 다 얼어붙었습니다. 해치웠나? 라고 하자 아카자가 도우마의 뒤통수를 때리며 야 그 말하면 죽은 자도 살아나는 거 몰라? 라고 했죠. 그때 얼음이 좌자작 깨지며 멀쩡한 모습이 나왔죠. 아 미안, 나한테는 자연영향 무효라는 스킬이 있어서 이런 공격은 아무런 데미지가 안 들어와 라고 했습니다. 그때 코쿠쇼가 엄청난 참격들을 날렸고 그 참격들을 피하자 빠른 스피드로 다가와 달의 호흡으로 리무르의 팔을 베었습니다. 하지만 리무르는 무표정한 얼굴로 너는 그래도 꽤나 실력이 출중하네, 듀라 템페스트 연방국에 있는 하쿠로우가 너를 만나면 꽤나 좋아할 거야 라고 했죠. 그때 무자는 자신의 피를 뿌려 리무르의 잘린 팔에 닿게 했고 아무리 네 녀석이라도 내 피해는 당할 수밖에 없다, 내 피는 세포를 분기시키는 효과가 있지 라며 기분 나쁘게 웃었습니다. 그의 리무르는 아 미안, 나에게는 상태 이상 무효라는 특성이 있어서 아무렇지도 않아, 그리고 내 팔은 이렇게 곧바로 재생이 되지 라며 바로 팔을 재생을 해버렸죠. 무자는 그 모습을 보고 저기 혹시 너 태양에도 소멸 안함? 이라고 물었고 리무르는 나는 일광욕을 아주 즐기는 편이야 라고 답을 해줬죠. 무자는 속으로 아씨 개부럽네, 뭐 저딴 캐릭이 다 있냐 생각을 했습니다. 자 이제 슬슬 죽어줄래? 라고 하며 효주로의 기술인 화염의 옵 오이 연옥을 시전했는데
투기를 모을 때 무한성 전체가 흔들릴 만큼의 화염 폭풍이 퍼져나갔고 그 열기에 상연의 혈기들의 몸에는 물이 붓기 시작했습니다. 어떻게든 도망쳐보려고 생각을 하지만서도 이미 몸이 느끼는 공포감으로 인해 꼼짝도 못하고 있었죠. 내 친구 효주의 복수다 하며 칼을 휘둘렀고 엄청난 불꽃의 참격들이 지나가며 상연의 혈기들의 목을 절단시켜버렸습니다. 그리고 무잔만이 남은 상황, 무잔은 어떻게든 발악을 해보려고 리무르를 공격했지만 리무르는 아무 타격도 입지 않았고 무잔에게 다가갔습니다. 너 그동안 인간들을 엄청나게 많이 잡아먹었지? 나도 먹는 거 하나만큼은 기가 막히게 잘 먹는데 너도 너에게 잡아먹힌 사람들의 심정을 느껴봐 하며 효주로의 모습에서 슬라임 모드로 변해 무잔을 집어삼켜버렸습니다. 무잔은 리무르의 몸속에서 몸이 녹아내리면 다시 재생되고 몸이 녹아내리면 다시 재생되고를 반복하며 끝없는 고통에 빠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무한성이 붕괴되며 무한성과 바깥의 경계에 어떤 다른 차원으로 가는 빛이 보였는데 리무르는 필시 저기가 내 원래 세계로 돌아가는 길이라는 걸 느껴 그곳에 들어갔죠. 정신을 차려보니 어떤 해안가였고 곧이어 고부타가 여기 리무르님을 찾았어요 하며 모두를 불러오며 이 시나리오는 끝이 나게 됩니다. 자, 이렇게 전생슬 리무르 템페스트가 비밀의 칼날 세계관에 들어간다면 어떻게 될지 대해 이야기를 해봤는데요. 리무르는 모든 만화를 통틀어 봐도 상위권에 속하는 개사기 캐릭이다 보니 압도적인 강함만을 보여주려면 보여줄 수 있었겠지만 아무래도 다른 존재를 흡수해 그 존재로 의태할 수 있는 다른 캐릭터들이 가지지 못한 특성이 있다 보니 랭고쿠 효주로의 모습을 빌려 혈기들을 쳐다하는 그림이 있었으면 좋겠다 싶어서 이렇게 설정을 했습니다. 여러분들이 생각하시기에 리무르와 귀칼 세계관에 온다면 어떤 활약을 하고 어떤 전개가 펼쳐졌을 것 같은지 많은 의견 댓글로 남겨주세요. 오늘의 오덕 일기는 이것으로 마칠게요. 영상 즐겁게 보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누르는 거 잊지 마시고요. 여기까지 보신 분들 항상 건강하고 행복하시길 바랍니다. 그럼 오늘은 이만 사요나라 사요나라.